그 전에 딱 했다가 저 원까지는 했는데 2는 못 하겠더라고. 아, 그래? 지겨워서 그 정도 한 두 개 있는데 두 개 돌려 막 그러는데 이제 저 아는 형님도 한 컴퓨터 한 계정 네 개를 켜가지고 네, 그렇게 하더라고. 어 나왔다. 오 맞아 이렇게 되네. 이건 그래픽 카드 쪽 문제가 맞는 것 같아. 이렇게 증상이 나와야지 됩니다. 나도 안 좋아. 어? 이렇게 느려. 응? 너무 많이 꺼졌네. 간 건가? 그러면 안 되는데. 어? 진짜? 안 돼. 화면 안 나오네? 어, 이렇게. 어? 그래픽 문제가 아닌데. 네, 그러니까요. 이거를 꽂았을 때도 처음엔 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팬이 돌진 않는데 이렇게 네. 컴퓨터가 아예 화면을 또 파워 문제는 아니에요. 그래요. 네, 이거 이 그래픽 카드는 전원이 안 들어가거든요. 자, 이제 그래픽 카드 고장보다 더 심각합니다, 이제. 네. 이게 진짜 컴퓨터를 바꿔야 되냐 안 바꿔야 되냐 고민해 볼 때예요. 파워랑 네. 메모리 이제 바꿔 보는 거죠. 네. 이 상태에서 증상이 나오면 절망적입니다. 어, 와 있네. 아, 이거 패치를 안 해. 아. 다시. 이거 뭐냐 필터 끄고 들어가야 되겠다. 아 이거 약간 또 아 필터 때문에? 필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 아. 않을까라는 또 여기 또 이런 또 경우의 수가 또 생겼네. 아 그래도 해봅시다. 증상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. 어? 뭐야? 어 이상하다. 바로 증상 바로 나와주는 거야? 지금 꺼졌어요 컴퓨터. 네. 이런 적도 있었어요? 아니 꺼진 적은 컴퓨터 꺼졌어. 아 지금 키보드 누르는데 스킬이 나가는 거예요? 네 아까 그 얘기 있잖아 아까 그게 즉시시죠? 네 안 꺼지는데? 그니까요. 램 아니면은 아 몰라요 지금. 아, 그 그래. 때문에 지금 필터 때문에 다시 안 돌고 어? 모니터를 끼니까 덜 하고요. 모니터 선을 끼니까 덜 해요 이게. 이거 빼면 멈춰요. 뭐지? 아 일단 그래픽 카드는 마침 갔나 본데 진짜로. 처음부터 다시 파워랑 램 다시 꽂고 그래픽 카드만 바꾼 상태에서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. 야, 이거 기억을 안 한 사람이면 몰랐겠다. 그죠? 필터 모를 거 아니에요. 그쵸.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 그래픽 카드 펜이 안 돌아요. 그럼 안 켜진 부분은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아. 꺼지죠. 아까도 이렇게 꺼졌어요. 이게 슬롯을 바꿔보죠. 슬롯에서 쇼트가 날 수도 있고. 어허, 단자를 꽂으면 문제가 생기네. 그럼 그래픽카드를 바꿔도 똑같은 증상이니까 보드 쪽 약간 됐는데? 어 이상하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점점 더 증상이 늘어나는 거 산으로 증상이 늘어난다고 보다 이게 뭐랄까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는 거죠. 또 다시 이걸로 또 해봐야 돼요 그러면. 아, 그러잖아요. 네. 아이고야. 근데 네. 만약에 이 슬롯 고장이면 보드를 갈아야 돼요? 그죠. 여기랑 얘랑 속도가 다른 거예요. 이게 더 빨라요. 얘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. 만약에 보드를 바꾸게 되면은 보드 중고밖에 안 나와요. 보드를 새 걸로 바꾸면은 CPU도 같이 바꿔야 네. 되는 건가? 아. 그래서 램하고 파워 아니면은 이제 문제 커진다. 네. 이제 그러면 진짜 이제 와 새 걸로 사는 게 맞는지 이제 고치는 게 맞는지 진짜 고민이 되죠.
혹시 렉이 렉 걸리네. 에. 아. 아, 영종 죽었어요. 근데 일단 이 정도로 했으면은 네. 근데 테스트 된 것 같죠? 네. 자, 그래픽 카드 바꿔서 해 봅시다. 오이 다 보니까 5분 된 것 같은데 그죠? 네. 이제 되는 것 같아요. 하나도 비싼 거 한번 제가 뿌려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이걸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적전 부활제인데 잘 안 돼. 이거 별로 안 먹어. 안 나온다. 아, 안 나오네요. 안 나와. 네. 똑같아. 빼면은 펜이 안 돌아. 꽂으면 펜이 돈단 말이지. 꽂으면 돌고, 빼면 멈추고. 똑같아요. 얘는 반대야. 안 꽂으면 안 돌고, 꽂으면 돌아요. 꽂으면 돌아요. 어, 멈췄다. 어, 야, 얘는 꽂으면 아. 컴퓨터가 꺼졌구나. 어. 맞죠. 긁으니 다시 돌고. 아, 다시 부팅은 됐네요. 네. 일단 이 상태로 써보면서. 네. 어, 증상이 안 나온다. 아니, 그러면 무조건 슬럼 문제니까. 네, 그쵸. 더 확실해지겠죠. 그러니까 그 문제만 좀 바로 캐치하면은 거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만간에 또 연락 드릴 것 같아요.